오늘 어떤 간증 4254번 설교 주제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연타나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죠.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은 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천국과 지옥을 보고도 이건 헛것이다 하고 무시해버린 사람도 그 중에는 있을 거예요. 이거 황당, 너무나 황당하고 이게 진짜 현실일까? 내가 본 것이 정말 천국과 지옥일까? 그렇게 의심하면서 자기가 참 자기 상상으로 이상한 현상을 봤다고 그것을 치부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실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은 죄를 지면 안 되겠다라는 심적 변화를 갖게 됩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그 지옥의 징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잔인하고 너무 처참해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참 막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는 자세를 갖고 경각심을 갖게 되죠. 저는 초신자 때는 여러 가지 희귀한 현상을 제가 경험을 많이 하게 됐어요. 갑자기 손바닥에서 양쪽 손바닥에 구멍이 나고 거기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때는 피가 많이 흘러서 방에 가득 차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너무 물에 오래 담그고 있으면은 손이 허옇게 시체처럼 부은 것처럼 구멍이 난 데가 허옇게 물에 오래 담궈 놓은 것처럼 핏기도 하나도 없이 그런 상태로 돼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피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있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초신자 때니까 여러 가지 목사님이나 또는 신학하신 분한테 물어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못해줬죠. 그래서 그런 희귀한 경험을 손바닥에 구멍이 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훗날을 국민일보에서 참 그게 그 성 어거스틴이 그 손바닥에 그런 못자국의 흔적을 남겨서 그것이 성은이라는 답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초신자 때는 아무도 스스로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아무도 그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 남편이 국민일보 보더니 당신하고 똑같이 성 어거스틴이 손바닥에 구멍이 났는데 그걸 성은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해줘서 나는 그때서야 알았죠. 네, 또 하루는 그 기도를 하는데 내 앞에 눈만 감으면 황금 계단 쭉 한 백여 개 계단이 쭉 하늘에서부터 이게 내려와서 눈만 감으면 황금 계단이 이렇게 쭉 한 100개가 넘는 계단이 이렇게 쭉 한 45도 각도로 이렇게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코앞에. 그런데 그 제일 꼭대기는 황금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이 나올 때마다 눈을 그냥 고개를 흔들면서 내 기도만 열심히 했는데 이것도 뭐 손바닥에 무슨 구멍 난 것처럼 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철야 예배 가서 그날 담당 그 목사님이 이제 강대상에서 설교를 다 끝마치고 다 함께 합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통성 기도가 시작됐는데 그날도 눈을 감으니까 그 황금 계단이 쫙 펼쳐지면서 제일 꼭대기에 황금 옷을 입은 사람이 제일 꼭대기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시작하는데 갑자기 강대상에 서 계신 그 목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에 대고 지금 당신 앞에 펼쳐진 황금 계단 제일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을 당신 앞까지 내려오게 하세요. 그리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마이크로. 그래서
나는 그때 초신자인데다가 그 꼭대기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란 걸 내가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내 앞까지 내려오게 할 줄도 전혀 몰랐고, 그 대신 그 목사님이 흥분하는 거 봐서 대단한, 아, 내가 본 것을 저 목사님도 보시고, 아,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 내가 본 걸 똑같이 황금 계단에 서 있는 저 황금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이란 걸 그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본 것은, 허상이 아니고 진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고 깨달고, 그날은 뭐 성령이 막 충만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성 기도를 하고 막 찬송으로 대단했죠. 뜨거운 성령이 충만한 그런 철야 예배가 됐는데, 집에 와서 다시 이제 침대맡에 무릎을 꿇고 아까 목사님이 하신 그 말을 생각하면서, 저 꼭대기 있는 분이 내 앞까지 나오게 할 수 있나,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무릎을 꿇고 다시 눈을 감으니까 저 꼭대기가 저 황금 옷을 입으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영으로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게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신발이 내 코끝 밑에 딱 서 있는 데까지 보여요. 그 코끝 밑에 그 황금 신발은 머리카락처럼 가란 실로 금으로 짠 황금 신발이었어요. 그리고 옷자락은 그 마치 로마 교황청에게 로마 교황이 입는 옷처럼 그 황금 실로 짜여 있는 황금 옷이었어요. 그런데 나한테다 머리에다 관을 씌우시더라고요. 금으로 된 황금을 관을 씌우시고, 또 한쪽을 이렇게 손을 양쪽에다 하나는 황금 열쇠를 주시고, 또 한 손에는 검을 주세요. 황금으로 된 검을 주세요. 그러고 나서는 또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해서 그 다음날도 기도하면 또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는 내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한쪽에는 황금 열쇠를 주고 한쪽에는 황금 검을 주시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나도 이제 계속 그거 안 봐도 이제 비디오죠. 오늘 또 그렇게 또 와서 내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저기 한쪽에는 황금으로 된 열쇠도 커요. 손바닥만한 큰 열쇠를 주시고, 검도 긴 검을 나한테다 주신 거예요. 이거 뭐에 쓰는 건데 이렇게 주나? 초신자 때니까는 뭐 성경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뭐. 그런데 그렇게 이제 계속 그런 거에 반복되다가 이제 이제 그러고 나서는 어느 날을 이제 이렇게 공중에서 흰 손이 자꾸 내려와서 내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손을 이렇게 양손으로 두 개를 이렇게 쫙 잡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또 잡으면 그 다음 손이 또 올라와서 또 잡게 만들고, 그 다음 손이 와서 두 손이 내려와서 나를 잡고, 또 잡고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끝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도 이제 그 진짜 내가 잡으니까 기도하다 말고 불쌍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것 같고, 기도하다 말고 흰 손이 내려오면 자꾸 두 손 잡고 이렇게 사다리 올라가는 것처럼 잡고 이런 것이 돼서 끝도 없어요. 그것이 계속 잡고 올라가서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어느 날 천사가 이렇게 그 황금 계단에 펼쳐진 계단으로 나를 인도를 해서 그 늘 하나님이 서 계시던 그 자리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서 제일 먼저 천국에 내 집이라고 보여주는 데가 그 황금 도시로 돼 있어요. 황금 도시로 돼 있는데 도로변에가 저 멀리 끝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천국에도 1층천, 2층천, 3층천 세 분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게 거의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이 보이는 것은 전부가 다 황금으로 되어 있고 집이 띄엄띄엄 있어요. 그런데 내 집은 도로변에 황금으로 된 집인 2층 집인데 안에 들어가면 정원이 넓어요. 근데 그 벤치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내 정원의 벤치에. 그런데 벤치 안에 주변을 돌고 있는 한 20, 30cm 얕은 시냇가가 흐르는데 거기에 조그만한 저기 금붕어가 황금으로 된 금붕어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연못 바닥도 흙이 아니라 황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내가 금식을 하고 있던 때인데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큰 나무에서 열매를 엄청 많이 매달고 있는 나무가 하나님 손바닥에 딱 이렇게 가지를 갖다 얹어 주니까는 하나님께서 메론만큼 큰 과일을 따서는 나한테 다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금식을 3일째 금식을 하고 굉장히 허기가지고 배가 많이 고프고 기력이 없던 때죠. 그래서 그것을 먹는데 껍질째 먹는데 씨도 없고 껍질째 먹는데 아이스크림처럼 입에서 살살 녹아요. 그렇게 그 지금도 생생해요. 그 내 정원의 황금 벤치에서 하나님이 내 옆에 앉아서 그 과일을 따주던 기억은 평생을 잊지 못한데 그 다음 그 천사가 나를 데리고 내가 좀 우리 친척 중에서 젊어서 아직 60도 안 됐는데 일찍 죽은 친척이 하나 있어서 그 친척이 보고 싶고 또 고모 할머니하고 우리 외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고 싶어서 천국 어디에 있는지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거 했더니 그 50대 죽은 그 친척을 봤더니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괴상한 광야 같은 자갈이 많이 깔리고 먼지가 뿌연 그런 데를 날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는 사막처럼 생겼지만 사막도 아니에요. 그 돌 자갈이 많이 깔린 그런 광야 같은 데서 계집이 하나가 딱 있어요. 조그마한 계집이. 그래가지고 그 계집애를 보여주면서 거기 보니까 그 사람 나를 알아보지 못해. 나만 그걸 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니까는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다음에 큰 실수를 하는 이유가 그 친척을, 천국에 있는 내 집으로 내가 끌어다 놨어요. 그리고 한참 몇 년 후에 다시 갔을 때 그 천국 내 집에 그 사람이 없고 다시 그 광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셔야지 내가 천국 해당고 내 집이 있다 그래서 그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고모 할머니는 살아생전에 살생을 안 하시고 계란도 안 먹고 뭐 야채 채소만 먹고 식물성 기름만 먹고 고기라든지 계란 뭐 그런 아무것도 안 드시고 정말 불심이 대단하신 분이고 법 없이도 사시는 그런 분인데 그 이제 고모 할머니를 만나러 갔더니 그 고모 할머니가 엄청난 지하실 같이 이렇게 어두운 감방 같은데 다 그 쭈구리가 앉아 있더라고요. 캄캄해가지고 사람도 잘 알아볼 수 없는 그 음침하고 컴컴한 그래서 인도에서 거기 갔더니 그 고모 할머니 나를 알아보지 못한데 나는 그 사람 다 보는 거예요. 물레를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물레를 뭐 그 실 이렇게 직조하는 그 물레를 그냥 돌리고 있는데 그 천사가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살아서 예수를 믿지 않고 불교를 다녔는데다가 항시 그 고모 할머니는 하얀 세마포 한산모시를 집에서 있는 옷도 한산모시요. 그 한산모시가 아주 까탈스럽고 다리미질하기도 그렇고 세탁하기가 엄청 까탈스러운데 항시 또 학처럼 하얗게 뻘쳐있고 한산모실 입은 멋쟁이였는데 그 살아생전에 한산모실로 호의호식한 사치한 죄로 거기서 이 물레를 돌리고 있다고 그렇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외할머니를 이제 보러 갔는데 우리 외할머니는 더 비참한 거예요. 그 할머니는 살아생전에 자기 집을 뜯어서 보살 암자 짓는데 희사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태어난 그 집을 제가 그 목재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뜯어서 암자 짓는 데다 갖다 절에다 갖다 바쳤다는 거죠. 그걸로 암자를 지었대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아주 그 큰 며느리를 시집살이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큰 외삼촌이 살지 못하고 이혼을 했는데
근데 그때 그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캄캄 더운 캄캄한 음침한 지하 토굴에서 더 바늘로 가지고 누에고치 눈을 콕콕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잔인하게 보이지도 않는 누에고치 눈이 얼마나 그게 작고 바늘 기반 또 적은 그런 누에고치의 눈을 바늘로 찌르고 있는 그 작업이 얼마나 참 예, 하루 종일 누에고치 눈만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 누에마다. 근데 그게 뭐냐 했더니 살아 생전에 며느리한테 콕콕 찌르는 그것에 대한 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생전에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 데다가 그 며느리의 시집살이 많이 시켜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 죄값으로 그렇다고 그걸 듣고 이제 좀 있다가 그 천사가 나를 데리고 이제 또 다른 막 비명 소리가 나는 소리를 나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거기는 막 들어가니까는 평상 같은 것이 쇠 평상으로 된 데다가 사람을 사지를 묶어놓고는 쇠로 된 평상에다가 사지를 묶어놓고는 거기서 막 위에서 대여섯 가지 이 고문 기구가 막 이렇게 큰 엄청 큰 도끼가 와서 그 사람을 막 내리치면 피가 터지고 막 비명 소리가 들리고 날카로운 도끼 날이 막 두 개 세 개가 와서 막 내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비명 소리가 지르고 피가 터지고 막 이러면 그것이 끝나고 나면 좀 있으면 바로 또 막 불이 유황불이 와서 막 지지고 하는 거예요. 불고기처럼. 그러면 비명을 지르고 철퇴가 와서 찍고 한 대여섯 가지 고문 기구가 막 번갈아 가면서 그 사람을 찍는데 세상에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고 싶어도 그 사람은 죽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영이 그 고통을 다 당하고 영은 죽질 않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그 고통. 막 살점이 터져나가지만 죽질 않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것이 반복돼서 쉴 시간이 없이 칼날이 막 이 도끼날이 치고 가면은 바로 또 막 유황불이 지지고 가면 철퇴가 와서 찍고 뭐 칼날이 와서 막 도륙을 하고 가면은 막 이런 계속 대여섯 가지 고민 기고가 그 사람을 고통을 주고 그래서 지옥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천사가 나를 데리고 그것보다는 좀 다른 데로 또 데려갔는데 거기는 이렇게 황토로 웅덩이가 파져 있는데 사람 키가 끝에 닿을 만큼 그런 깊이였어요. 그런데 큰 집채만한 용이 한 사람을 몸을 띵띵 감고는 그 속에다 푹 쳐박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죽기 숨을 못 쉬고 죽기 직전이면 다시 뜩 들었다가 또 던져놨다가 그 사람이 거기로 밖으로 탈출하고 싶어서 막 가장자리 그로 이렇게 가면은 그게 쪼르르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 황토 진흙 흙이 저기 웅덩이를 파놓은 데가. 근데 거기서 또 잡아다가 위로 틀어 올렸다가 다시 거기다 담궜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는 참 나는 이걸 어떤 간증에도 지금 한 서너 번 이상 내가 이걸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천사가 이제 나에게 보니까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저기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왕궁이 있는 그게 제일 중간 지점에서 있었고 또 이제 어떤 또 다른 천국을 보여주는데 거기는 2층 집인데 전부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황금 도로에 2층 정비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다 2층 집이에요. 그 도로가 잘 구획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저번에 하나님 성전처럼 띄엄띄엄 집이 있는 게 아니라 따닥따닥 붙어 있는 2층 황금 집인데 빛나더라고 집들이. 그리고 이제 그다음 또 보여주는 것은 단층 집인데 이제 그건 흙바닥인데 필드가 이렇게 잘 골프장처럼 잘 잔디가 가꿔진 집에 단층 집들이 띄엄띄엄 있는데 그것도 천국의 3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천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이 땅에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빠뜨리자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가 그것이 그대로 자기가 그것에 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참 그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거기에 살아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참 그의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으로 갈 건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는 우리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가면은 천국 백성이 돼서 편안한 참 삶이 천국의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 수 있지만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이단을 믿거나 이건 다 지옥 백성들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지은 죄가 있다면 거기다 이제 더해서 그 지은 죄 업보대로 정말 그 죄를 받고 있는 걸 내가 목격했어요. 만약에 내가 황금계단에서 서 있는 분을 맨날 보고 저것도 헛거야 헛거야 그랬다면 내가 믿지 않았을 텐데 그 내가 본 모든 것들을 영이 열린 사람은 보고 벌벌 떨더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 제일 꼭대기에 서 계신 하나님을 당신 코까지 내려오겠어요 그렇게 소리 질렀을 때 나는 안도에 숨을 쉬었어요. 아 하나님은 영이 하나시기 때문에 영이 열린 사람 같이 보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천국과 지옥을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을 이 세상을 만만하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행위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돼서 그 죄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잘 어려운 사람을 내가 구제라고 그거 봉사라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걸 다 기억하셨다가 다른 것으로 갚아주시더라고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다른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 내가 실수를 해서 참 잘못한 거 있으면 절대 그걸 넘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하는 다윗일지라도 다윗이 바세바를 얻기에서 바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의 대가로서 다윗에게 갚아주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목격했죠. 아무리 사랑하는 자일지라도 그가 한 악행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우리 행위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면은 천국은 정말 아름답고 너무너무 이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장소예요. 부족함이 없이 행복한 장소. 악이 공존하지 못하는 그런 장소죠. 그러나 우리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유배되는 음란하고 간통을 저진다거나 남을 살인하고 도둑질한다거나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은 전부 그 사람의 올무가 돼서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가정 4254 설교 주제를 천국과 지옥 내가 본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산기도 가서 축도 하고 또 중보기도 병든 자 문제가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